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 수업을 맡게 된 컴퓨터 교육과 서은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실제 여러분 그 대면해서 첫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첫 주와 두 번째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제가 그거에 맞게끔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량적 사고와 컴퓨팅 사고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여기 이제 제 이름은 소원호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뭐 공부를 더할 때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진행했고요. 현재 컴퓨터 교육과에서 뭐 이런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좀 생소하죠? 예, 그래서 뭐 그렇고요. 참고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육관이라고 하면 뭐 내가 그 사실 교육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짧은 교육 경력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좀써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머리로써 기억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내가 그걸 내 거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내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풀어서 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따라서 나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찾고 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갑자기 창의력이란 뭐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창의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할 때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새로운 것이라는 거는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나지는 않죠. 만들어지지도 않고. 따라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가만히 있는다고 나한테 되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직접 행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교육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한테 교육을 하고 싶고요. 뭐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장소 여러분 좀잘 알고 오늘 찾아왔겠죠? 예, 교양동 E2에 219 월요일 날 8, 9교시. 예. 그다음 교재는 따로 준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준비 교재를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일관성 없게 진행을 해왔는데 교재 없이 제가 만든 자료나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 강의 계획서의 큰 틀은 이미 그 여러분의 저기 뭐야 학교의 교수학습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제 강의 신청할 때 향림통에 가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내가 이제 오게 되면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대부분의 과제는 학교의 이 캠퍼스 안에 L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가 과제를 제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본 수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이 과제에 대한 학습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습 노트를 구입을 해서 이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기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뭐 낙서를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노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뭐그 노트는 제가 사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제 과목에 대한 또는 뭐 교양 과목에 담당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과목에 대한 노트를 꼭 준비하셔서 학습 내용도 기록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거기다 기록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서 한 학기 또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작은 자산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부탁은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평소에 스마트폰은 많이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잘 사용하진 않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회는 스마트폰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학교 사회에서는 아직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타자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20분 이상 타자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저의 소개와 수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좀 평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평가는 중간 기말 실습 시험으로 합니다. 이론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오픈북을 제가 하고요. 예. 실습은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주면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끔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뭐 자료를 갖다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반영은 시험에 의한 평가니까 출석도 당연히 1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제. 과제도 한 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70%는 반반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을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겠고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없는 동안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또 자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